모린의 베이비시터로 위장해 천재집을 감시하고 있는 살인자 미네. 정부 조직의 지령을 받은 미네는 일부러 봉황의 추적 기계를 망가뜨리고, 미네를 진숙으로 알고 있는 봉황은 계속해서 기계값 변상을 요구하는데. 이 살인마가 맞다니까요. 절 죽이려 했던 미친 여자라 똑똑히 기억합니다. 예, 일단 진정하시고요. 계십니까? 무슨 일이시죠? 치저 스크리미널! 꽁짱마! 깨말라 깨말라! 생각할수록 그 진숙이란 여자 재수똥이야? 당장 가서 확 요강 건너게 해줘? 요단강이겠지. 그리고 진숙 잘못 건들면 그 요단강 네가 건널걸? 그러지 말고 천재 좀 도와주랑. 변상값 받으면 반띵? 반띵? 진숙 있나요? 둘리앙? 잠시만요. 누구세요? 응? 왜 그래? 살아있는데. 그냥 죽어 미네! 오마이갓 김치 미네씨네. 미네씨! 미네싱? 나 죽이려 했던 살인마! 시벨레? 이 여자 미치광인 줄은 알았지만 살인마였을 줄이야? 헤이! 폴리스죠! 꼼짝마! 이순경 뭐하나? 죄송합니다. 신고가 들어왔어. 잠시 신원조회 좀 하겠습니다. 엄마야, 무슨 일이신데요?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제 이름은 박민자인데요. 박민자. 응? 방광할 때 방. 박민자 씨 맞네요. 박민자? 거 봐 전쟁? 내가 아닐 거라고 그렇게 말했잖니? 이 매드걸 개명했나 보지? 쇼미더 전과. 전과 봐봐요. 깨끗하시잖아요. 그냥 빨리 사과하시죠. 경찰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생쇼닝? 네가 뭐 형사야? 도둑이면 몰라. 분명 뭔가 있어. 뭔가. 봉황, 나 좀 헬프미. 뭘? 그 여자, 미네인 걸 내가 꼭 밝혀내겠어. 들리나 봉황? 들리나 봉황? 어? 쓸데없이 왜 두 번씩이나 말하는 거야? 내 맘이야.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돼? 내가 네 아바타도 아니고? 내가 정체를 아는데 만나자면 퍽이나 만나주겠다. 왜 보자고 하셨어요? 아, 오셨군요? 민자씨? 혀이 못 알았어.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. 무슨 일이시냐고요? 아, 지난번에 기계 변상값 안 받겠다 말씀드리려고요. 오늘 오전 제 친구의 무례했던 점도 사과드릴 겸. 말로 하는 게 사과인가? 무릎이라도 꿇든지요. 그 제가 퇴행성 관절염이라? 농담이에요, 농담. 근데 혼자 오신 거 맞죠? 그럼요, 혼자죠. 나 혼자 산다? 하하하하. 봉황, 쪼개지 마. 지금이야. 저, 민자 씨는 남자친구 있으신가요? 남자친구는 왜요? 없는데요. 있었는데? 없어요. 헤어졌나요? 없다고요. 죽였나요? 굿자 봉황. 뭐라고 했어요 지금? 아, 그 나 남자친구분이 예전에 죽여졌냐고요? 아, 전남친. 죽여졌죠. 근데 왜 자꾸 물어봐요? 예? 소개해드리려고요. 혹시 좋아하시는 스타일이? 소개? 좋아하는 건 없고 싫어하는 스타일은 있는데. 어떤? 거짓말하는 사람요. 아, 그리고 하나 더. 뭐냐 하면요. 봉황, 봉황, 이런 씨. 아, 천재. 너무 긴장해서 땀이 들어갔나 봐. 아이씨. 그래서 싫어하는 거 하나 더 뭐래? 혀에 백태 낀 사람이랭. 딱 너네. 근데 저 여자는 왜 벌써 나간 거야? 애기 어린이집 마칠 시간이라나? 아닐걸. 숨통이 조여오니까 도망간 거겠지. 좋아. 이쯤에서 더 확실하게 해야겠군. 확실? 어떻게? 흥, 어디 감히 나 천재를 속이려고. 1280번 면회. 누군가 했디만. 나 여기 쳐 넣어놓고 구경하러 왔는갑지. 미네씨? 그럼 그 민자씨 뭐야? 엄마야, 저거 입술 더 두꺼워진 거 봐라. 그때 내가 쓸어냈어야 했는데. 미네씨, 솔직하게 말해줘요. 그쪽 쌍둥이인가요? 뭐? 쌍둥이? 이 벼멸구가 다짜고짜 찾아와서 뭔 개소리고. 나한테 복수하려고 옆집에 동생 심어놓은 거지, 그치? 교통사고 나디만 전두엽이 막 갔는 거지? 어? 진짜 니 나가서 죽입니까? 괜찮아 천재.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 바위에 머리 박고 죽는다는 말도 있지 않니? 괜히 애꿎은 사람한테 무슨 민폐를 부린 건지. 내일 아침에 바로 사과하러 가야겠어. 그래? 잘 생각했다. 잘.
그리고 하나 더. 뭐냐 하면요. 너처럼 아바타 짓거리 하는 놈. 어이 봉할, 니네랑 장난가나? 어? 한 번만 더. 저 썩은 당근이랑 헛짓거리 하면 너희들 고막 확 그어뿐더. 내 다 보고 있다. 어? 봉황 괜찮은 거니? 무슨 일이야? 아 전재, 너무 긴장해서 땀이 들어갔나 봐. 옆집 썩은 당근이 확실히 눈치챘나 봐요. 네, 보니까 교도소까지 갈 것 같은데요. 아, 그럼 잠깐 들어갔다 나올게요. 예.